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시장의 표정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반등 양상을 일부 붙이는 그 코스피 종목이 있는 반면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희망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지금 시장 자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하락에 대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였지만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자체가 4.5% 정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 CPI에 대한 발표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부분, 전월 유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달 이후부터는 유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CPI가 기대치보다 하회하면서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2월달의 숙제는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도 방향성은 우상향이니까 지금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전 한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아래로 떨어지기도 네. 해서 오늘 좀 시장에 반응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네.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에서 지금 보시면 11월 2일부터 계속적인 이제 갭 상승을 붙이면서 올라왔던 시장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공매도 금지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도 갭이 붙었는 것이 이게 세 번째 갭이 되는데 이런 갭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밑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사실 추세가 상당히 강한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장기 채권 금리의 하락 방향성은 우상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S윈드가 실적을 발표했죠. 컨센과 유사한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증권사들은 하나같이 목표가를 좀 낮춰 잡았습니다. 이전 목표가 현재가와의 괴리가 크고 또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단 건데요. 하지만 주가가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또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신규 투자가 중단되는 사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CS윈드가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IRA에 대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매출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 약 17.8%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야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 실적을 뽑아낸다면 여기서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반등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CS윈드에 대한 주가 추이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적인 부분 자체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지금 두 달 연착 하락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을 나타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는 입장인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태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지만 오늘 바닥권역에서에 대한 반등 자체는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라 보고 마찬가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SK오션플랜트 같은 기업들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11월 3일 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모멘텀을 좀 더 보자 말씀드리면서 CS 베어링 추천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급등 양상이 장중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바닥에서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12월 달 금리 동결 그리고 내년 1월 달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굳이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관점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 바닥권이고 금리 동결 이슈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의류주도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 달 소비 회복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의류주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류주 안에서도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영업무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은 결국 이제 4분기 성수기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적인 부분에서 연속성을 좀 나타내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영업무역도 수출에 대한 비중이 지금 70% 이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으로 형성됐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한세실업인데 한세실업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국내 OEM이나 ODM 관련된 의류 산업 자체가 현재는 다시 한번 확장성을 나타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름 의류보다는 겨울 의류가 이게 마진 폭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24일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주 중 좀 네. 우려가 되는 게 오늘 오전에 중국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비주 특히 중국 소비주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뭐 지금 그런데 우리가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작은 기대감, 작은 호재라도 있으면 주식 시장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과대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는 작용한다라고 보고 주가가 만약에 신고가 부근이라면 우리가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상당한 주가적인 하락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은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를 조금 생각을 네. 해서 들어가도 좋겠다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이폰 15 생산 계획이 상향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아이폰 관련주가 강세죠. 또 광군제 수혜 기대까지 있는 가전 관련주인데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네, 우리가 현재까지 2022년까지에 대한 광군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분석했던 통계표가 있는데요. 그 통계표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가장 광군제 때 많은 매출을 이뤄내는 것이 가전과 스마트폰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위권 정도가 이제 화장품 분야, 의료 분야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광군제에 대한 소비 자체가 타겟층이 20대에서 약 40대 초반까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가전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의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20대, 30대 층에서는 이 아이폰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도 20대와 30대 계층이 이런 아이폰에 대한 매출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 자체가 통계에 있는 만큼 현재 아이폰 관련주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LG이노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고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을 붙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LG이노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소형주 안에서도 이런 아이폰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들인데 BH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는 우리가 애플 관련된 PCB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BH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한국컴퓨터라는 기업인데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PBA 기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PCB 기판은 아무것도 없는 기판, 그 말 그대로 기판만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실장을 끝낸 것을 우리가 PBA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 PBA 기판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가 한국 컴퓨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아이폰 추가적인 발주 기대감이 결국 한국 컴퓨터에 대한 신고가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저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ASR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네, 실적이 급감을 했습니다, 사실. 네.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주가는 오히려 보합 내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1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3만, 24만 원까지 빠진 주가였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2016년도의 주가거든요. 그 부분을 자체를 감안한다면 실적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4분기
주가에 대한 성수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대한 반등폭을 나타내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좋은 점이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현재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의료기기 최근에 이제 실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종목이 바로 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인데 우리가 특히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잡히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기업이 이제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클래시스가 맏형격인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버리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4분기 겨울 되면 또 필러 시술이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러 관련된 기업들 주사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저희가 또 파마리서치를 했는데 파마리서치 바닥을 찍고 지금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궁금하네요.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이 중에서 뭐 이루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시세만 주고 그 이후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40선이라고 하는 1년간 평균 종가 밑으로 내려왔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이루다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도 레이저 의료기기입니다.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 루트놀링기기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공개 매수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진 상폐가 되었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이 이루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루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 8,530원 그리고 손절가는 7,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이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